예, 8시 42분. 지금 저 허봉산 일출이 아주 찬란합니다. 여기에 지금 고가도로가 있어서 약간 그렇긴 한데, 그래도 지금 빛이 예, 마주 보기에는 좀 이제 눈이 부실 정도로. 여기 이제 다시 송초에 왔고요. 북한산 둘레길 다시 걷기 제3회. 제1회 때는 이제 여기 전망대 요 조금 더 해서 내려온 데서부터 시작해서 쭉 걸어가지고 진관사 입구까지. 아, 제 1회 때 너무 안 걸었네. 예, 여기서 보니까 여기까지 그때 좀 컨디션이 안 좋았던가? 예, 1회 때 너무 안 걸었네 보니까. 2회 때 요거 쫙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. 2회 때. 그리고 이제 오늘이 제 3회인데요.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이령 입구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미 그 이게 상장 능선이고요. 아, 이제 오봉 능선이구나. 이게 상장 능선이다. 이게 상장. 그러니까 이미 이제 도봉산 지구로 들어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원각사 입구로 이제 가는 거죠. 원각사 입구까지는 그 도로 바로 옆이고 군부대 옆이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걷는 재미는 없고요. 여기서부터 이제 안골계곡까지 여기가 좀 이제 어렵습니다. 여기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한산 둘레길 전 구간 중에서 가장 그래도 뭐 산을 탄다는 그런 기분이 나는 구간. 제일 높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. 제 기억으로는. 안골계곡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의정부 시청 뒤로 돌아와서 해룡탐방지원센터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여기 원두봉 입구 원두봉 입구로 해서 쭉 해서 다락원으로 해서 오늘 제일 베스트는 요 도봉산역까지 가는 건데 이게 거리가 만만치 않죠. 여기 진관사에서 이것보다도 거리가 더 멀긴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경사도 더진것 같고 해서 봉산역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. 어쨌든 간에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제 최대한 가야죠. 이제 여기서부터가 둘레길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. 여기 여름철에 여기 저 수영장에 사람들 수영하는 노는 모습을 본 곳이 어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겨울이네요. 네. 여기서 저쪽에 저 희망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쪽으로 통과해가지고 자, 오늘이, 그러니까, 아까 그, 말씀드린 대로 북한산 둘레길 다시 걷기 제3회. 제3회. 가만히 있자, 여기서 표시가 좀 이상하다. 제3회인데, 이제 그 북한산 둘레길의 도봉산을 이제 북쪽으로 이제 우회하는 그런 길로서, 이제 북한산 국립공원의 서쪽 면의 끝이고 북쪽 면을 돌아서 동쪽 면까지 가는 거죠. 아이고, 이거 뭐 몸이 무거워서 뭐 제대로 갈수 있을까 모르겠네요.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네요. 어쨌든 오늘 열심히 걸어서 목표한 분량을 한번 채워봐야죠. 아침에 집에서 일찍 나오긴 했는데 뭐 날씨도 춥고 해서 해장국을 한 그릇 먹었더니 여차저차해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. 아이고, 벌써부터 지치는구나. 뭐할수 없죠 뭐. 겨울철에 뭐. 너무 일찍 출발하는 것도 뭐썩 상책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. 하여간 많이 걷고 순조롭게만 된다면 둘레길 걷기는 이제 앞으로 3회. 3회가 좀 무리다 싶으면 이제 4회. 3회, 4회. 로 나누어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. 이렇게 한번 북한산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지난번 작년에도 북한산 본격적으로 다니기 전에 둘레길을 한번 싹 돌았거든요. 이제 한번 돌아와서 개요를 한번 체크하고 돌았는데 이번에 이제 북한산 둘레길을 다시 걸음으로써 또 무슨 총정리한다라든지 뭐 이런 기분이 든다고 하겠습니다.
뭐 별로 한 일도 없는데 벌써 그 새해 들어서 한 달이 지나버렸습니다. 아, 이 길이 이제 왜 익숙한가 했더니 둘레길 걷는다고 이쪽 방향으로 한번 갔고요. 그 다음에 북한산 등산로, 북한산 국립공원 등산로 전 구간 탐방한다고 해가지고 사태산에서 원각사로에서 이쪽으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좀 더 익숙하구나. 양방향으로 걸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. 여기서 지금 원각사 입구까지 꽤 가야 됩니다. 네, 상당히 가야 됩니다. 어쨌든 간에, 아, 한 달 벌써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한 달이 확 지나버렸는데요. 아이고, 한 달 동안 뭐 성과가 좀 있었나? 잘 모르겠습니다. 북한산 둘레길 원각사 입구까지가 1.7km. 자, 이제 원각사까지는 안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바로 올라가네. 이 정도야 뭐 슬슬 가는 거죠 뭐. 이렇게 한 달 한 달이 지나버려서야, 에휴, 저도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서 말이죠. 월급 받는 사람이라면 그냥 뭐 그냥 한 달 지나고 월급 나오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급 개념이 아니라서 이 성과가 참 중요합니다. 에, 적절한 성과가 항상 이렇게 뒷받침 되어야 제대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고요. 아, 사실 뭐 돈 수입이라는 게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늘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소위 말해서 무슨 뭐 대박을 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, 그거는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급쟁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한계가 있죠. 한계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는 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. 이제 한 달 이렇게 지나버리면 이제 그 성과를 채울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, 예, 그렇습니다. 예, 요 구간이 이렇게 휘어쳐서 이게 군부대를 이제 피해서 돌아오느라고 이렇게 휘어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, 나름대로 좀 인상적인 구간이에요. 이렇게 여기서 내려가는 거죠. 네, 여기 이제 군부대가 있으니까 촬영은 이만큼 하겠습니다. 군부대 찍으면 안 되니까요. 안 찍는다고 해도 저도 모르게 막 본인이 하는 게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, 예, 촬영은 그만하도록 하겠고요. 저쪽이 저게 푸른 마을이구나. 요게 아너스빌. 예. 자, 오프닝 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요.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